promise 나 있는 에너지 스킨. 현영님. 나영 언니 언니 시민이죠. 귀가 빨개졌어. 귀안 빨개졌어. 실망이다. 게임은 게임을 보여야지 말이야. 하나 둘 셋. 둘 셋. Oh happy day. 끝났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의사예요? 의사! 의사! Morning! 이것은 바로 나! 여기 그냥 눈뜬 물고기였다고. 눈뜬 물고기였다고. 제가 카메라를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비춰줄 테니까 자기 직업에 맞는 표정을 한 번씩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피아다! 정확해. 당신 마피아. 하나 둘 셋. 당신도 마피아. 하나 둘 셋. 아빠잖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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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를게요. 의사 고를게요. 됐어요? 됐어요. 단따라단따단따라단단단. 마피아다. 마피아다. 저는 시민입니다. 나영 언니, 전라도에서 온 의사예요, 혹시? 아니, 난 그냥 무관 시민이요. 이상 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캐나. 캐나. 자, 여러분.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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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라고 해. 나쁘라고 해. 너 경찰이지? 나 경찰이지. 저 솔직히 말해요. 응. 직업이 있어요. 그래. 의사나 경찰이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마피아. 전 지선 언니랑 지원 언니요. 너 의사 맞아, 진짜? 나 일단 지연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언니가 의사하는 거예요? 이거 밝혀야 돼? 맞아. 네, 이거 의사 맞아요. 의사 맞는데 제가 원래 이 판 다음에 밝히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하도 자기 의사라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지연 언니네. 입장에서는. 지연 언니네. 확실해, 언니들. 지연 언니네. 확실해, 언니들. 나 지금 이거 잡았는 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마피아 언니들. 확실해. 하나 둘 셋. 지원 언니, 지원 언니요 둘이? 어. 아, 그럼 빨리 언니 그러면 한 명 죽여. 가위바위보. 제발 한 명만 바꿔봐. 제발 저 언니 한 번만 믿어요. 가위바위보. 믿어. 내가 진짜 의사 맞다? 지선 언니 저 진짜 아.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초이스 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레이더만 빨리. 왜? 저 진짜 아니에요. 지연아 미안해. 지연이. 이거 하나 둘 셋. 끝났어. 끝났어. 게임은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게임 안 이렇게 둘이 마피아였어? 아니 마피아 아니 안 죽었어요. 아니 마피아 아니 안 죽었어요. 아니 마피아 아니 안 죽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 바보 아니야? 아 웃겨. 아니 아니 마피아 아무도 안 죽었다고? 바보. 마피아가 죽었어? 아니 그건 모르는데. 이게 무슨 아, 일이야? 아니야. 귀 빨간 사이. 귀 빨간 사이. 너 뭐야? 아, 답답해. 다들 조용히 해봐. 아니 말투가. 마피아 두 명이 다 안 죽었다고요? 네. 한 명이 죽은지 두 명이 아, 뭐야? 두 명이 다 안 죽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네.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고개를 들어봐. 지금 의사랑 내가, 경찰 둘 다 죽었거든요. 내가 사회를 처음 봐서 몰랐어. 두 명이 죽으면 끝나는 건지 몰랐어. 아, 끝났어요.
와, 나 얘가 지원이 순수 같다니까? 와, 나 지금 사람 언니, 나 직접 팔! 그래! 알았다니까? 내가 너랑 지원이 미안해, 나 서울에 안 볼게. 자, 들어와, 들어와, 지원이. 보는 건가요? 어, 긴장했네요. 또?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해요? 저한테 어필을 하셔야죠. 마피아 아니라고. 저는 저도 아닌데. 아닌데 뭐 갑자기 왜 갑인 것처럼 그러세요? 저는 왜 갑질을 첫 느낌은 지현 씨가 앞이에요. 아, 오늘의 첫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거든요. 근데 귀가 안 빨개졌어요. 아, 귀가 안 빨. 어, 좀 빨간데 지금? 에? 아닙니다. 어? 잠깐만요. 귀 엄청 빨간데 여기. 에? 안 빨간데? 엄청 빨간데? 진짜요? 아, 큰일 났네. 저희 지금 그 참치 대뱃살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네. 어? 목이 좀 마르신가 봐요? 지현 씨가 지금 꿀꺽꿀꺽 마시고 아, 계신데. 아무 짓도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의심을 아, 그, 하시니. 아, 채팅창에 이제 프로미스 나인 팬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봤는데 지현이가 마피아 왔다고. 갑자기 좀 아, 내가 많이 거. 봤는데 지현이가 마피아 왔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저희 팬분들이 정말 철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언니들이랑 아, 언니들이랑 같이 마피아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제가 마피아 왔다고 팬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지현아 미안해 우리가 촉이 없어. 저랑 얼라이 아, 또, 또! 아, 아니세요, 진짜. 전 진짜 아니에요. 그때만 듣는 거예요. 아, 자, 지현씨, 지현씨! 지현씨! 뭐야, 이 심장을 다시 봤는데! 왜죠? 그러면은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온라인 스타일은 항상 이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예, 좋은데 아예. 진짜 팔랑귀라서. 초기 좋은데 팔랑귀는 어딨어? 지현씨부터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이냐 마피아냐? 아, 아 상품권 받고 싶었는데요. 네네. 시민이었어요. 아, 어. 얘기했죠 시민이라고. 아, 아 다잉 메시지로 홍진호 씨를 지목했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시민입니다. 아, 지현 씨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네, 아 되게 기분이. 네. 좋지는 않네요. 네. 좋지만은 아, 않은 것 같아요. 아, 프로미스 나인. 오! 아, 프로미스 나인. 오! 아, 이거는. 아,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적다 보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네.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아, 어쨌든. 제가요? 포커페이스. 전문의 자, 확인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지원 씨도 어, 사실 뭐 표정이 흔들린 거였고 네. 서현 씨는 석상 같아요, 석상. 네. 전혀 표정 변화가 없어요. 일부의 쪽지를 좀 돌려가지고 네. 마피아를 정했습니다. 서현 씨는 좀 부담스러워요. 서현 씨 무서워요. 아, 렌즈를 빼고 올 걸 그랬나?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이 사람이 이제 뚫어지게 관찰하는 느낌. 스캔을 하는 느낌. 맞아. MRI 당하는 느낌이에요. MRI. 네. 아, 근데 지원 씨가 평소에 너무 마피아를 아, 저는... 제일 저... 잘해서 아, 근데 난 마피아 걸리면 마피아 티난다? 맞아, 걸리면, 어, 걸리면 점점, 티... 점점 티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시어가 뭐예요? 제시어요? 아, 기습 공격, 기습 공격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저 설마 들으면서 이게 통한다고? 의미로 통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돌직구를 아, 말하려고 했던 거 던졌어요. 아, 마피아 게임의 역사가 길어요. 이 긴 역사의 비하인드 다 봤을 때 제 말 들어가지고 마피아 그 상품권 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마음대로 얘기해요. 예. 하지만 통계는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보다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통계를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팀이 너무 제 얼굴에 팀이 미스트를 아니 발음을 못하면 팀이라도 덜 피해야지. 미국 가가지고 형아줌만 흔드니까 아 진짜 이 저그종족을 많이 하니까 히드라가 됐어요. 인간이들아 히드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빡 다다다다 얘기하시는 게 어, 계산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코코넬 나갔으니 펜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자 하나 둘 셋 홍현호 와 미친 진짜 아 지금 아니 귀한 두 분이 오셨는데 입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아이 답답하네요. 저 홍진호는 마피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어 잠깐만 와 무섭다. 와 프로미스 나인 무섭다. 이렇게 어색한 연기 어? 프로미스 나인 완전 무섭다.
자, 2차 지목 마지막 퀴즈. 어, 너무... 하나, 둘, 셋. 박지원. 자. 안 있어. 저는 맞아. 마피아가 아닙니다. 어? 어? 시민. 와. 와. 자, 지원 씨는 어떠세요? 와, 뭐야? 자, 정체 좀. 지원 씨, 지원 씨 정체 뭐예요? 마피아 지목. 와, 진짜. 와. 지원 씨 대단하고요. 와, 웃기다. 보통 실력자가 아니네. 와, 닭살도다 진짜. 의사 한 명, 경찰 한 명. 마피아 두 명? 좋아. 저는 뿌염만한 노란머리 꼬입니다. 저는 잘 나가는 분식집 사장님입니다. 저는 여고생인데 지금 급식 먹으러 학교 왔거든요. 저 고를게요. 일단 지원은요. 지원이 이상해요. 그냥 싫어하시는 거. 지원이야.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서 자, 경찰은 고개를 들어서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자, 누구를 죽일지 지목해주세요. 으아, so sad day. 지선 씨가 죽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맞는 거 같아. 아닌데, 어쨌든. 아닌데, 왜 뚱인데? 간다. 하나, 둘, 셋. 네, 죽었습니다. 자, 마피아 고개 들어주세요. 저 하영 씨 아침이에요. 네. 네. 아니 아침 아니에요. 그냥 돌아. 네네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지원이라고 해. 그냥 나는 귤이 형아 같지만 알고 보면 귤이 공주. 귤이야. 자, 마피아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네, 백지연 씨 사망하셨습니다. 어, 네, 지연 씨 여기서 인터뷰. 쪽파는 망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의심이 가는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죽여라. 저, 세롬 씨 지목해 주세요. 진짜, 아, 죽이는 말도 상관없는데. 너 왜 자꾸 까부냐고? 죽이고 싶게 까불어. 죽일 사람 한 명을 선택해주세요. 사망하셨습니다. 송하영 씨. 그래? 지선이 죽었어? 아, 나 죽었대. 나 무서워. 그럼 이 안에 두 명 더 있는 거야? 어, 뭐야? 션이 갈까? 가자! 션이 가자! 가자, 션아! 하나, 둘, 셋. 시민이 이겼습니다! 이 마피아지. 마피아는 총 3명.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검거합니다. 마피아 3명은 고개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들어가주세요. 이게 손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 보네. 아, 그냥 죽여. 맞지? 지성이 진짜 맞았어. 지성이 이거 하고 혼자 이거 느리겠어. 진짜? 진짜 믿어줘. 나 진짜 믿어줘. 하영 언니 같아? 나 믿어줘. 야! 근데 지성이나 하영이 같아. 언니 아니야. 언니 나 아니야. 거기서 지성 하영 이라고? 언니, 야, 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심장 뛰어. 나 진짜 심장 뛰어. 아니, 야, 나 야! 언니. 우와! 언니! 일단 지선이 가자. 지선이 가자. 그냥. 아니, 나 진짜 이것만 말할게. 나 죽이잖아? 그냥 시민 끝. 이대로 아, 그래, 끝. 그래. 그냥 이대로 마피아 승. 아니야! 나 죽여봐. 뭐래요? 나 죽여봐. 야! 뭔데요?
거기 뭐야 시민이지? 야! 설마 이거 연기해요? 언니 언니 진짜 다 가야 돼. 이 눈물 언니? 뭐야 시민이로 와. 근데 난 솔직히 나 해먹는 줄 알았거든? 아니 뭐야 이거 원래 이럴 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가 더 커! 와, 아, 오케이 귤이다. 와,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박. 와,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근데 새로운 언니를 몰랐어 지연이가. 마피아 처음부터 대박. We are the champion. 지연아, 넌 대단해. 야, 나는 너랑 같은 집 못 살겠다. 근데 언니, 야, 나 너랑 같은 방 못 살. 오늘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다 온 철량 학생 시민. 머리가 머리가 어깨가 약간 이분은 잠이 고픈 나무들이에요. 저는 오늘 닭강정 나밖에 못 먹은 불쌍한 시민입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 맞아. 맞아. 한글만을 이용한 어. 그런 아주 치열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우와 좋아. 송하영 이달래 사랑진이야. 노지선 이나경 이나경 백지원 인지. 이채영 어? 따라한 것도 많이 했던 영 이세로 박지원 네? 이서연 맞아. 아싸 다 보내봐. 잠깐만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아. 퇴근 나는...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을 뜨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나는 선량한 시민이야. 나는 빵집해. 아 빵집해. 아하. 어. 안녕 나는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 노지선이야. 안녕 나는 사서 선생님이야. 어, 학생 같은데. 사서 고생하니? 되게 재미없는 스타일. 넌 뭐니? 지연아, 응? 너 뭐야? 나? 사서 선생님이라니까? 사서 너... 선생님 빨리 해봐. 왜, 너 사서 선생님 3번 빨리 해봐. 사서 선생님, 사서 선생님, 빨리. 사서 선생님. 사서 선생님, 사서 선생님. 너 범인이지? 어, 지연이가 범인인 것 같아. 사서 선생님을. 발음을 그렇게 못하면 범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
그럼 빵집 사장님 세 번 빨리 해봐. 빵집 사장님, 빵집 사장님, 빵집 사장님. 나는 선량한 빵집 사장님이야. 빵집 사장님이야. 빵집 사장님이야. 나는 빵집 사장님. 오늘은 어떤 빵을 구우셨죠? 복합원. 한글 마늘 이용한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한 시민은 맞는 것 같아. 뭘까만. 근데 뭐 없어. 궁금하다. 어떤 시민이요? 지금 죽었나 봐. 의사가 못 살렸고. 무서워요. 저 할 말 있습니다. 저는 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숨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아~ 저는 범인을 검거했어. 검거. 누구야? 누구야? 얘기해줘. 저로 범인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겠지? 빨리 얘기해. 한 번만 내가 볼게. 빵집 사장님. 난 진짜 알겠어. 난 진짜 알겠어. 누가 범인인지 알겠어. 내가 딱 골라볼게. 나 진짜 시민이거든. 어이가 없네. 알죠? 나 시민이거든. 나는 선량한 범인이에요. 왜 저래? 아! 내가 죽었다. 맞아요. 봐봐. 둘 다 지야. 그래, 가벼운일 것 같긴 했는데 나 하은이 같아서. 아, 뭔 소리야. 나 시민 것 같아. 내 할 거라면 그런 장담이 있어. 내가 아니지. 범인 세 명이지. 젠 소리를. 너는 소리지 그러면. 언니 방금 못하겠어.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한 거죠. 딱 범인이네. 아이고야. 아니 내가 범인일 거라는 세치.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도대체. 누가 언니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한 건도 없다, 야. 네, 없어요. 그게 아니라 풀샷 기다린 거야.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진짜 긴장하는 표정을 내가 봤어. 저는 지현이 같은 게 하영 언니가 범인이면은 저렇게 너는 이렇고 무슨사 누구야 이럴 리가 없어요. 맞아. 지현아 그냥 죽어라. 그래. 와. 나 지현이 하나 둘 셋. 본인도 범인. 자 그럼 지현이 공개해 주세요. 맞아요. 아니 나 되게 범인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쁘다. 오늘 활약을 좀 했네 그래도.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은 게 처음인데. 아, 난 진짜 놀랐어. 왜?